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저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호기심 덕분에 우리 인류는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와 하늘에 개척하게 이릅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 지구가 아닌 우주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아주 만약에 인류가 우주를 누빌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단 모든 우주를 누빌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태양계 전부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 중 하나인 알파 센타우리와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개척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우주를 누빌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이젠 그건 인류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는 일단 생물체이기 때문에 각 환경에 맞게 진화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드넓은 우주를 모두 개척을 했을 때쯤이면 각 항성계의 환경에 맞게 서로 진화를 해서 전부 다 같은 인류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또 몇천 년 뒤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예측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알파 센타우리 정도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파 센타우리까지 개척이 된 시점이라면 우리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을 겁니다. 아마도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술이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에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만에 혁신이 나오고 또 그 다음날에 혁신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마 이때쯤이면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은 힘들어도 상공 약 100km 정도를 갔다 오는 준궤도 여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일상화가 되었을 것 같아요. 또 각종 기술 혁신을 통해서 환경오염도 지금보다도 많이 해결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핵융합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핵융합기술은 고에너지 플라스마 상태에서 원자핵들이 융합되어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반응을 말하는데요, 이때 질량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수소가 연료인데 1000톤 정도만 있으면 전세계가 에너지 걱정을 안 할 정도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전세계 수소 생산량이 7천만 톤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죠.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수소 3.5g으로 석탄 20톤에 달하는 전력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는 게 핵융합입니다. 또 유해물질도 발생시키지 않고 원전같이 폭발의 위험성도 전혀 없다 보니까 미래의 에너지 생산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핵융합 기술이 정착되어서 환경오염이라던가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말끔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자원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어서 대체로 모든 상품의 가격들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성률이라던가 광물 자원이 급락하게 되는 원인이 나오겠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소행성 하나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캐온 모든 금보다 많은 양의 금을 채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주에는 자원이 정말로 풍부합니다. 근데 알파 센타우리까지 개척한 시점이라면 충분히 다른 행성이나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할 정도의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자원들이 지구로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원의 가격은 내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광업과 에너지 회사가 몰락하게 되고 우주에 직접 가서 광물을 채취하는 우주 광업이라는 신분야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인류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계 정부가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 세계 정부 구성은 힘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세계 정부가 구성되려면 중앙 집권체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도 심각하고 민족과 민족 간의 대립도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중앙 집권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세계 추세를 보면 중앙 집권체제 강화보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확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몇십 년 뒤 미래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지속한다면 세계 정부 구성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유럽연합에서도 영국이 탈퇴했는데 민주주의 방식에 맞게 세계 정부를 구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지역 간의 갈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와 국가가 하나의 정부를 구성한다? 바로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세계 정부를 구성할 때 파시즘 같은 정치 세상을 가진 정부가 세계 정부를 구성한다면 가능은 할 겁니다. 폭력으로 억압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반란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뽑자면 미국처럼 모든 국가가 연방제를 채택 해서 한 개의 국가가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휘하에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현 상황을 유지하고 유엔의 권한을 더 주어 유엔이 세계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단일 정부는 생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식민지는 어떤 한 국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나 이런 세계 정부에서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우주조약에 의하면요, 다른 천체에 대한 국가의 주권 주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해서 화성에 깃발 꽂고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화성이나 다른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인류 공동체가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주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초강속 항해가 개발이 안 됐다는 전제하에요. 분명 지구에서 다른 항성이나 행성으로 물리고 운송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절단을 보내기도 할 것 같고요. 근데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된 게 있다면 산적이나 해적의 개념이 무조건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있고요. 근데 미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송선을 약탈하는 우주해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를 소탕하는 PMC나 우주항해 경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주해적이 나왔으니까 우주군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야겠죠. 이미 미국은 우주군이 있을 정도니까 우주군은 인류의 새로운 군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사실입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우주조약의 존재인데요. 우주조약은 1967년에 만들어진 우주탐색에 관련된 조약입니다. 10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요. 다른 천체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는 것과 적대행위를 금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조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배틀크루즈 떠다니고 레이스 떠다니는 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주조약을 개정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런 우주함대가 둥둥 떠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구에서 알파 센타우리까지 4.37광년 정도입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1조 3,433억 9,216만 5,178km입니다. 보이저이로 속도가 17km/s 정도인데 이 속도면 약 7만 년 정도가 걸리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파 센타우리에서 독립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야 지구 전체를 24시간 안에 전부 다 갈 수 있다 보니 단절된 공간이 없는데 우주로 확대되게 되면 단절되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인터넷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파의 속도가 광속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지구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알파 센타우리까지 보내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9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양계와 알파 센타우리 간의 단절이 발생할 텐데요. 지구 역사에서도 이런 단절로 인해서 독립운동이 발생한 사례가 있죠. 바로 미국 독립운동입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알파 센타우리를 개척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의 독립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함으로 독립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또 워낙 멀다 보니까 그곳으로 군대를 파견하기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초광속 항해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화성에서도 이런 독립 움직임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인류가 계속해서 우주를 개척함에 따라서 지구는 일종의 종교 행성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몇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이나 메카를 방문하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구를 고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나왔던 곳은 탄자니아입니다. 근데 지금 탄자니아를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탄자니아인 빼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센타우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구를 고향이라고 생각할까요? 알파 센타우리가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할지? 다만 인간이라는 동물은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동물인 만큼 지구사를 어느 정도 공부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류가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서 비슷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항성계에서 독립 움직임이 나오고 이걸 진압하고 마치 제국주의 시절 때와 비슷한 풍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요. 그게 바로 초광속 항해일 겁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일소되는 겁니다. 오늘은 인류가 우주를 누비게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류가 우주를 누비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